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푸조 뉴 2208입니다. 208은 푸조의 핵심 모델이죠. 풀모델 체인지 되기 전인 2018년에도 푸조 브랜드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입니다. 현행 모델은 2세대고요. 작년에 제네바 오토쇼에서 208의 전기차 버전도 같이 공개가 됐죠. 신형 208은 EMP1 플랫폼을 공유를 하고요. 이거는 2058이나 오펠 코로사와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국내에는 208과 2058 전기차 버전이 같이 출시가 됐는데, 푸조가 국내에 전기차를 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트림은 알리루와 GT라인 두 가지로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GT라인입니다. 신형답게 외장 디자인은 풀모델 체인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보인 그 신차들과 같은 패밀리룩을 공유를 하죠. 같은 패밀리룩인데 전면의 얼굴은 2008보다 208이 좀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소형차들이 그렇듯이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그릴의 면적이나 헤드램프를 좀 크게 설정을 했어요. 208은 차체에 따로 EV라는 배지가 붙어 있진 않는데, 전면을 보면은 누가 봐도 좀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이죠.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색상도 파란색이고, 그릴도 더 진한 파란색이어서 굉장히 눈에 띕니다. 특히 차체의 파란색은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그릴과 차체의 이 파란색은 뭔가 프랑스와 친환경차를 그 대표하는 블루를 연상케 합니다. 근데 그릴에 적용된 파란색은 뭔가 좀 너무 진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얼핏 보면은 약간 좀 아바타 같아요. 그리고 많은 전기차들은 그릴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막혀 있진 않습니다. 최근에 푸조처럼 이 헤드램프와 주간등은 좀 독특한 디자인이죠. 특히 밑으로 쭉 내려온 이 하얀색 주간등 같은 경우에는 이 전면 디자인의 포인트입니다. 차체 사이즈의 변화는 최근에 신차들과 비슷합니다. 전장과 전폭은 늘어나고요. 전고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구형 대비해서 좀더 스포티한 실루엣이 됐고요. 이 208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조회나 볼트와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좀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이 차들 중에서는 전장과 휠베이스가 가장 짧고요. 그리고 두드러진 차이는 전고인데, 조회나 볼트보다 이 전고가 많이 낮습니다. 이 후면은 그 뒷타이어가 최대로 밖으로 밀어서 그 실제보다 뒤에서 보면은 더 크게 보이고요. 요즘에는 가로로 쭉 이어지는 테일 램프를 많이 적용을 해서 실제 차폭보다 넓어 보이게 하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고요. 대신에 그 자리에 하이그로시가 들어갔어요. 참고로 이 208은 차체 외부에 하이그로시가 좀 많이 쓰였습니다. 루프는 전체가 하이그로시고요. 휠하우스에도 이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차는 앞뒤에 차명 배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앞에는 그208딱 차용만 붙잖아요, 숫자 3개. 전기차지만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대신에 트렁크에는 실제 차명인 2208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빠진 이를 이 C필러 양쪽에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C필러에 이렇게 2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 14, 사이즈는 205에 45와 17입니다. 이 17인치 알로이는 딱 전기차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340입니다. 충전 소켓은 왼쪽에 있습니다. DC 콤보네요. 스타트를 누르고 DC 콤보, 신용카드, 금액, 그러면 이게 열려요. 그리고 이거를 꽂으면은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불이 들어오죠. 주행 가는 거리가 90km 남은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을 했는데 1시간 20분이 걸린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기판에 이런 그래픽이 뜹니다. 예, 실내 디자인도 풀모델 체인지가 됐습니다. 구형에 비하면은 실내 디자인이 훨씬 더 보기가 좋고 세련됐죠. 이 실내 디자인은 2008과 95%는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8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실내 디자인은 좀 감싸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대시보드가.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아늑한 느낌도 들지만 실내 폭보다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를 비롯한 이 전반적인 내장재의 소재는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전체적으로 좀 딱딱하긴 하지만 208의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선이 많이 가는 부분에는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물론 기어레버 주변 센터페시아 쪽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집중적으로 쓰이긴 했습니다. 모니터는 208처럼 좀 사이즈가 작죠. 특히 요즘에 와이드 타입의 큰 사이즈의 모니터가 많다 보니까 이 208의 이 모니터는 시각적으로 보기에 더 작아 보여요. 좌우에 베젤도 좀 많고. 근데 이 모니터는 시선이 좀잘 들어오는 그런 높은 위치입니다. 대시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조는 계기판의 위치가 좀 높잖아요. 그 계기판과 모니터의 그 높이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시트를 가장 낮게 하면은 이 모니터가 눈에 좀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돌출형 모니터는 이렇게 좀 자꾸 흔들어 보면은 움직임도 있지만 그 소리가 좀 나는 편이에요. 최근에 그 경험한 돌출형 모니터에 비해서 요 안쪽에 있는 메뉴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58과 사실 거의 같은데 지금이 공주향치고요. 내비게이션은 이 차에는 없어요. 이게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조향치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옵션으로 들어가면은 노멀, 패스트 두 가지, 소프트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조향치의 바람 색이나
온도 조절은 다 이렇게 터치로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버튼으로 이제 그 끄고 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런 메뉴가 뜨고요. 이것도 2058이랑 거의 같죠. 여기는 주행과 관련된 메뉴고요. 차량 설정에 들어가서 안전으로 들어가면은 ADAS와 같은 이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이 I 표시를 누르면은 이거와 관련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로 들어가면은 그 비상제동의 그 거리, 그러니까 근거리와 표준, 원거리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로 들어가서 무드라이팅에 요걸 누르면은 무드조명 화면이 나오죠. 색상을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 무드조명의 색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총 8가지. 그리고 적용 범위도 대시보드와 도어 트레이만 좀 한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무드조명이 색상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도 그 색깔 자체는 좀 되게 예뻐요. 이건 좀 캡처와 좀 비슷한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가짓수는 많아도 그 색깔 자체가 예쁘거나 그렇게 밝진 않잖아요. 근데 차는 색깔 자체가 꽤 예쁩니다. 그리고 강도로 들어가면은 이 밝기를 총 7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 화면에서 밝기로 들어가면은 모니터와 계기판에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그 계기판 양쪽에 표시되는 그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연 기간보다 여기에 표시되는 그 정보의 그 가짓수는 좀 적어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화면이 작기도 하지만 그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화면이 좀 이렇게 흐릿하죠. 근데 그 떨어지는 화질에 비해서 기능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리어 뷰를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줌 뷰, 기본 뷰, 180도 뷰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토를 누르면은 이제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송풍구 아래쪽에는 주로 공조장치와 관련된 버튼이 모여 있는데 이 버튼들의 그 높이 자체가 좀 높아서 이거 역시도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이거는 외기내기고요. 이거는 에어컨 온오프, AC, 그리고 이건 비상등 스위치죠. 이건 도어락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단으로 된 방식인데 이 위에가 무선 충전 패드예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 패드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 위치 자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을 시키면서도 핸드폰 화면이 어느 정도 좀 보이고요. 이 밑에 있는 수납 공간도 그 공간 용량 자체가 좀 넓고요. 의외로 이쪽에 있는 그 플라스틱도 소재가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USB는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고요. 이건 12V. 전자식 기어레버는 상위 모델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다른 전자식 기어레버처럼 R&D는 위아래로 이렇게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P버튼은 요 상단에 있는 거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내연기관에는 없는 B라고 있잖아요. 이건 B모드인데 D에서 밑으로 한 번 내리면은 B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대부분의 차들처럼 컵홀더는 앞뒤의 깊이나 크기가 다릅니다. 따로 날개는 없고요.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죠. 센터 콘솔 박스는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좀 작은 편인데 2058처럼 이게 입구가 좀 작지 실제로는 용량이 보이는 것보다 좀 커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프랑스 차들이 그렇듯이 이 안쪽으로 조금 더 파여 있어요. 그래서 입구는 작지만 실제 용량은 이거보단 큽니다. 글로우 박스도 센터 콘솔 박스랑 좀 비슷한데 이게 보이는 것보다는 그 용량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좀 깊거든요, 글로우 박스가. 그래서 이것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용량이 좀 큰 편입니다. 이 운전대도 전형적인 푸조의 디자인이죠. 푸조는 차급과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크기의 운전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운전대와는 달리 좀 납작하죠, 위아래가. 그러니까 보통의 D컵보다도 그 모양이 좀 더 스포티합니다.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그 림의 두께, 특히 주로 잡는 부분의 그 림이 좀 굵은 편이에요. 두께가 좀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는 GT라인이니까 이 GT 로고가 새겨져 있고요. 펀칭이 되어 있는 부분의 감촉도 꽤 좋습니다. 계기판도 전형적인 푸조의 디자인인데 요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의 그 디자인이 좀 독특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만져보면은 이게 좀 플라틱 소리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실제로 또 그렇진 않아요. 계기판 역시 2058처럼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 3D 효과와 그 디자인의 변화도 동일합니다. 지금이 주행 모델 때 디자인인데 푸조가 대체로 계기판 디자인이 변화될 때 그 그래픽은 예쁜데 속도가 좀 늦어요. 그래서 좀 약간 답답할 수 있어요. 지금이 개인, 이게 개인 2, 그리고 이게 에너지입니다. 이 그래픽이 예쁘긴 한데
약간 좀 그 버벅거림? 그런 면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할 때 저 에너지 흐름도를 보여줍니다. 이 시트는 실내에서 가장 만족감이 높은 부분이에요. 착자감이 좋기도 하지만 소재 자체가 좋습니다. 푸조의 시트는 크기가 좀 작게 느껴지지만 착자감이 좋은 게 특징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좋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그 좌우에 서포트가 좀 강조가 돼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리고 배터리가 밑에 깔리면서 그 시트 포지션이 어쩔 수 없이 좀 올라왔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그 시트 포지션이 좀 낮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소재가 여러 가지로 쓰인 게 특징이에요. 가장 바깥쪽은 가죽이고요. 중간 부분은 알칸타라. 그 중간 부분의 양쪽은 또 직물이에요. 근데 이 알칸타라와 직물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알칸타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느낌도 좋은데 옷과의 밀착성이 좋습니다. 도어 트림의 디자인은 좀 단순한데 저 바늘땀 때문에 저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는 4개 모두 상하향 원터치입니다. 차체 사이즈에서 예상을 할 수 있듯이 2열의 거주성은 부족합니다. 패밀리카는 물론 성인 남자가 앉기에도 좀 부족하죠. 제 기준으로 시트 포지션을 맞추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헤드룸은 주먹이 하나가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헤드룸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그렇게 좁은 거주성에 비해서 그 2열 시트의 크기는 또 괜찮은 편이에요. 방석의 길이도 아주 그렇게 짧진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열의 무릎 공간은 좀 제한적이고요. 1열 시트 뒤를 대부분의 차들처럼 이렇게 파놓게 되는데 그래도 주먹이 딱 하나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밑에 쪽의 공간도 딱 신발에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배터리 때문에 좀 올라와 있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2열에는 별다른 편의 장비는 없는데 여기에 USB 단자 두 개가 마련이 됩니다. 열선 시트는 없고요. 트렁크는 당연히 개폐 모드 수동이고요. 208급에서 전동식 트렁크가 거의 없죠.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311리터, 2열 시트를 저으면은 1106리터까지 늘어납니다. 트렁크 용량은 내연 기관과 동일합니다. 차가 작아서 2열 시트는 이 트렁크 쪽에서도 접을 수가 있어요.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이렇게 큰 공간이 생기는데 트렁크 바닥과 2열 시트의 높이 차이가 좀 있는 편이고요. 트렁크 턱 자체가 좀 높아요. 예, 충전이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기계가 오류 나서 7,000원만 다시 결제를 했는데 53분 정도 걸렸고요. 대부분의 전기차들처럼 대략 80% 즈음까지는 빠르게 충전이 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천천히 충전이 되죠. 예, 전기차지만 다른 푸조와 시동을 거는 거는 비슷해요. 푸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이 시동 버튼을 조금 길게 눌러야 되거든요. 짧게 한 번만 누르면 시동이 안 걸려요.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 페달 밟고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지금 띵하고 소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계기판에 레드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전원이 켜진 거죠. 다른 전기차들처럼 이렇게 대기 상태에서는 소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전기차가 그렇듯이 이 대기 상태에서 에어컨을 키면은 이제 다른 소음이 없다 보니까 이 일단 송풍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들리죠. 근데 공회전에서 충분히 조용하고, 왜냐하면은 전기차도 요즘에 다 그렇긴 하지만 대기 상태에서 좀 고주파음이 들린 경우가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그렇고. 근데 이 차는 대기 상태에서도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의 최고 출력은 136마력이고요. 208의 작은 차체 사이즈를 감안을 하면은 충분하진 않아도 전기차의 특성상 순발력이라든가 뭐 시내 주행할 때는 괜찮은 편이죠. 근데 요즘에 많은 전기차들, 특히 유럽 브랜드의 그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이질감을 좀 많이 없애는 쪽으로, 최소화하는 쪽으로 세팅을 했어요. 요즘에 나온 전기차들은 대부분 예전과 달리 내연기관과 거의 같은 느낌으로 세팅을 하는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이 차는 시동을 키면은 기본이 표준 모드예요. 이 표준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의 반응이라든가 또는 가속 페달을 오프했을 때의 그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내연기관 운전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발진 가속에서 급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전기차 인식이 전기모터 0 RPM에서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막 하고 튀어나가는데 또 그런 건 또 약하고요. 이거는 다른 뭐 전기차라든가 조회 이런 차들과 좀 비슷하긴 한데 이 차가 좀 유달리 이질감이 적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저속으로 운행을 할 때는 그 가상 사운드가 들리고요. 물론 실내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좀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고주파음이 좀 들려요. 공회전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는 주행을 할 때도 고주파음이 안 들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좀 고주파음이 찡하고 가늘게 들립니다. 어제 오늘 이 차 시승하면서 주행해서 가장 인상적인 게 승차감인데,
이 B세그먼트 해치백 전기차인 걸 생각을 하면은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제가 아직 내연기관의 208은 못 타봤지만 내연기관보다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보통 유럽의 B세그먼트 해치백들은 승차감이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승차감이 꽤 좋아요. 특히 한 달 전에 탔던 그 조회보다도 기본적으로 하체 부드러운 건 좀 비슷하거든요. 조회나 이 차나. 근데 조회보다 전반적인 승차감이 이 차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탔던 2058 디젤 그거보다도 당연히 더 좋고요.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운데 단순히 부드럽다고 요즘에는 승차감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부드러우면서도 운전자가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진동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처리를 잘 했어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2058과 토션빔인 건 같은데 그 리어 서스펜션에 그 로드를 더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늘어난 그 배터리 때문에 좀 출렁거림을 좀 방지를 하게 해서 더 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뒤쪽이 출렁거리는 느낌이 꽤 적고요. 그래서 주행에서는 이 승차감이 가장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쿠노에서는 느낌이 꽤 스포티한데 그 스포티한 느낌에 비해서 실제 그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근데 확실히 밑에 배터리가 깔린 차답게 코너 돌 때 차가 많이 기울어지긴 해도 뭔가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코너에서 좀 속도가 높다 싶으면은 출력을 제어를 하는데 이게 내연기관보다 그 출력을 이렇게 줄이는 그 양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차들처럼 내리막보다는 오르막이 좀 더 자세가 안정적이고요. 좀 가속페달 완전히 많이 밟는 것보다 적당히 살려주면서 돌아가는 게 속도가 좀 더 잘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코너 돌 때 서스펜션이 괜찮기도 하지만 이 차는 타이어의 그 역할도 꽤 크다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 이질감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가속력이 좀 밋밋하게 느낄 수 있어요. 보통 전기차는 내연기관과 특성이 반대라서 0rpm에서 최적화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차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 뭐 처음에 그 스파크 EV 같은 거는 조금만 밟아도 휠스핀이 확 나오고 그랬죠. 근데 이 차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뭔가 처음부터 좀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기차들이 앞쪽에 출력을 좀 이만큼 다 썼다면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좀 넓어진 느낌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초반에 순발력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90에서 이렇게 추월 가속하면은 그 출력 대비해서는 생각보다 좀 가속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출력이 높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순발력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속도가 높아진 예를 들어서 뭐 90이나 100에서 추월 가속하려고 풀악셀 하면은 초반의 가속에 비해서 그 가속감이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그 초반 순발력의 그 격차가 좀 좁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력은 그냥 무난하게 리니어하게 올라가고요. 고속 주행할 때 그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도 생각보다 꽤 적은 편이에요. 보통 이런 전기차는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소리들, 예를 들어서 고속 주행할 때 이 풍절음이 좀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고속 주행할 때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도 꽤 적습니다. 앞쪽에서 잔잔하게 들리는 정도고요. 그리고 이 차는 승차감도 좋은데 고속 안정성도 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낮아서 그런지 고속 주행할 때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함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푸조가 그렇듯이 운전대 감각도 좀 쫀득한 편이고요. 근데 최고속도는 150에서 제한이 됩니다. 보통 전기차들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최고속도가 좀 일찍 제한이 되긴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좀 유달리 최고속도가 제한이 좀 낮은 편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는 딱 도심형 컨셉으로 나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절전과 표준, 스포츠 세 가지예요. 기본이 표준 모드고요. 절전으로 바꾸면은 이게 내연기관으로 치면은 에코 모드인데
보통 내연기관의 에코 모드와 그 힘이 없는 게 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보통 내연기관 에코 모드 하면은 가속페달 초기 반응이 되게 둔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초기 반응이 둔해지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초반 가속페달에 그 반응할 때 그 반응이 굉장히 늦습니다. 좀 이렇게 힘이 많이 빠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좀 뒤에서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표준 모드로 바꾸면은 그거보다는 한결 반응이 빠르고요. 특히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 표준과의 그 차이도 좀 커요. 그래서 초반에 가속페달 많이 안 밟아도 차가 좀 쑥 하고 더 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스포츠 모드라고 해도 그 소리가 뭐 이렇게 달라지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주행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모드가 지금처럼 절전 모드에서 이거를 B 모드로 하면은 가장 주행 거리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모드죠. 이 상태로 운전을 하면은 보통 전기차들 회전제도 강하게 하면은 가속페달 딱 놨을 때 뒤에서 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차도 그래요. B 모드에서는 가속페달 밟았다가 딱 놓으면은 뒤에서 이렇게 딱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B에서 D 모드로 바꾸면은 갑자기 좀 뒤가 이렇게 족쇄가 풀린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오르막을 달릴 때 움직임을 보면은 딱 전형적인 푸조예요. 확실히 무게중심이 좀 낮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스포티하긴 합니다. 회전할 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소형급으로는 승차감도 좋고 고속 안정성도 좋고 회전 성능도 꽤 스포티해요. 그래서 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행거리인데 주행거리가 좀 짧죠. 주행거리가 국내 기준으로 244km니까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는 조회와 비교를 하면은 거의 한 60km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단점이긴 하죠.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가장 미덕인데 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도 내연기관처럼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행거리 정비가 이제 크게 달라져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서 출발할 때 남은 잔여거리가 210km였거든요. 근데 액션캠 충전하고 핸드폰 충전하고 에어컨 켜고 결정적으로 오면서 이제 가속도 좀 이렇게 여러 번 하고 그러니까 대략 집에서 저 촬영하는 곳까지 50km거든요. 근데 주행거리가 100km 넘게 빠지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가장 안 좋은 조건이고요. 전기차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진짜 절전 모드로 운행을 했거든요. 집에서 출발할 때 200km였어요. 근데 오는 동안 에어컨도 안 켜고 충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딱 B 모드에 절전 모드로 왔거든요. 그랬더만 주행거리가 200에서 210km로 이렇게 오히려 더 늘더라고요.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내가 더 정비가 좋아요. 왜냐하면 가다 서다가는 그런 구간에서 브레이크도 밟고 회생대동도 더 많이 일어나니까 그쪽이 더 정비가 좋은데 이렇게 절전 모드와 B 모드로 하니까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시내 구간에서 이 B 모드로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 뗄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당기니까 계속 사용하면은 좀 멀미가 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어제 오늘 좀 극단적인 조건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 차를 비롯한 전기차는 이런 간선도로보다는 시내에 좀 더 어울리는 그런 컨셉이고요. 참고로 지금처럼 90km로 똑같이 정속 주행을 해도 그냥 뭐 표준일 때보다 B 모드나 절전으로 다니는 게 효율이 좀 더 좋긴 합니다. 이 차에도 ACC와 차로 유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라면 ACC를 켤 때 차로 유지도 같이 작동이 돼요. 다른 푸조 시승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앙을 지키는 능력이 괜찮고요. 특히 국내 기준으로 하면은 이 차로 유지는 국내에서 팔리는 아우디 폭스바겐보다 중앙을 지키는 능력이 더 괜찮아요. 지금처럼 차선이 이렇게 흐려진 곳에서도 중앙을 잘 잡고요. 예, 오늘 푸조 208을 시승을 했습니다. 208은 장점이 꽤 많은 차예요. 특히 주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차감이 주행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전반적인 정숙성도 괜찮습니다. 보통 유럽의 소형차는 이 정숙성 또는 방음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차는 유럽의 소형 전기차 또는 소형차 치고는 방음이 꽤 괜찮아요. 특히 하체의 방음, 노면 소음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다 방음이 좋은 건 아니고요. 하체의 방음과 달리 뒤쪽에는 이 차 아무래도 1열 위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에는 좀 방음이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 중간에 좀 비가 세게 내렸는데 그 뒷유리에서 부딪히는 그 물방울 소리가 되게 가깝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그 물 떨어진 소리가 좀 이렇게 뚝뚝하고 들리는데 이거 저 르노 캡처랑 좀 비슷해요. 르노 캡처도 비 올 때 시승했거든요. 그때 그 차도 비가 올 때 막 주행을 하면은 비슷한 속도로 이 B필러 쪽에서 뭔가 물방울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 소리가 들렸는데 이 차는 그와 비슷한 소리가 이쪽 B필러에서 들려요.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 또는 사이즈의 국산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실내의 그 편의장비 옵션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전기차의 결정적인 문제는 주행거리인데 이 차가 배터리 용량을 감안을 해도 이제 주행거리가 좀 짧은 편이어서 조회도 그렇지만 이 차 역시도 딱 도심 주행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실 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로써 푸조 E208에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